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해피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옥수수 많이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옥수수, 번데기, 울릉도 호박엿 이런 것들 참 많이 먹고 자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옥수수가 흔한데도 많이 안 먹게 되는데 옥수수가 우리 인간들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옥수수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량이라고 합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100g당 3g 정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 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만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비타민 D군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는 우유나 계란 등을 드시면서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치주질환 개선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속대에는 잇몸 질환 치료제의 주성분인 베타시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갖고 치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뮤탄생균,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균인데요. 뮤탄생균을 억제해서 치주질환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속대를 이렇게 토박토박 내서 이렇게 삶으세요. 삶은 다음에 요거를 그 삶은 물을 입에다 놓다 가글이냐죠. 가글에서 뱉고 또 놓다가 뱉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종 완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칼륨이 부족하면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옥수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당 약 290mg의 칼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아주 많다고 하는 오이에도 맞먹을 정도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이는 약 칼륨 함유량이 약 300mg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수염을 그늘에 잘 말려서 달려드시면은 이뇨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부종 완화 및 예방 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빈혈 예방이라고 합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옥수수는 100g당 2mg 정도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백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백미는 0.2mg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엽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섭취하면은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간의 신경 발달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노화 예방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에는 페놀자이라 하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옥수수를 가열하면은 이 페놀잔 수치가 약 5.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옥수수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면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해주고 항암 및 항염증의 효과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옥수수의 효능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